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책임 근제 과목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효과적으로 하고 조금 더 고득점을 받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갖게 됐고요. 일단은 저는 여기 인스티비에서 책임 근제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학원 원장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왜 그러냐면은 학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료 강의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강사인처럼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근로소득하고 이제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받아봤자 세금 삥 뜯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정부, 나라에서. 너무 많이 삥 뜯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렇게 학원에서도 그 강의실, 그것도 가장 큰 강의실이잖아요. 예. 이 시간에 이거 대관해주면 얼만데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은 학원도 많은 부분이고 특히나 촬영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학원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 무료 강의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장소 제공해 주시고 또 온라인 같은 경우도 그대로 이제 오픈해 주신다고 하니까 뭐 이게 거창하게 여러분한테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하는 강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다음에 특히나 또 이어서 또 학원도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 과정 가서 다시 리바이벌 하기 싫어요. 그냥 한번 여기서 꼭 우리 학원 수강생들뿐만이 아니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좀 방법,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좀연 거고요. 저랑 뭐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계산 문제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술이라는 거는 항상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럭비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럭비공이요.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 어때요? 충격하는 지점, 그 시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죠. 보통 축구공은 던지면은 들어간 각대로 튀어 올라오지만 럭비공 어때요? 부닥치는 부위에 따라 튕겨 나가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도 뭐 학생분들도 뭐 내가 혹시라도 조금 소홀했던 수는 어때요?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약술 문제는요. 하지만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게 되면은 절대 배신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절대 배신하는 점수가 안 배신하는 점수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배신당해 여러분이 준비를 소홀히 한 거겠죠. 왜? 기본적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항목들 한두 개 가지고 함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두 개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안 나오진 않아요. 감점은 좀 당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한 60점 이상 목표했던 분이 뭐 조금 떨어져서 50점대 나올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약술은 어때요? 완벽하게 이제 손바닥 뒤집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항상. 예,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 날짜가 오면 올수록 자료를 모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봤던 거 외에 추가적으로 야, 이런 것도 있다더라, 저런 것도 있다더라. 카드라에 좀 혹해가지고 계속 자료를 모읍니다. 예,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 내년도를 기약하시는 분들이에요. 자료는 버리고 가세요. 버리고. 예, 완벽하게 버리고 내 걸로 만들면 좋겠지만 못한다고 해도요.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와서 내가 한 글자도 못 쓰겠다 하면 그 무조건 갖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쓸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폭넓게 공부하지, 넓게 공부하지. 약술은 넓게 공부해야 돼요. 넓게 공부하고 얇고 넓게 공부해놔야 돼요. 왜? 우리 투망치듯이 그물 쫙 펼쳐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쓸수 있을 정도의 좀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계산 문제는 좀 깊이, 그다음에 폭을 좀 줄이면서, 예, 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답안 작성 요령 좀 공부를 할 거고요. 공부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순서는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죠. 유형부터. 네, 문제 유형은 좀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나 계산 문제나 어떤 문제, 특히 약술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예, 우리는 약술 문제가 보통 10점짜리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계산 문제 나올 경우. 지금까지 이 시험제도 바뀐 다음부터 나온 계산 문제를 보면은 최대 배점 30점부터 시작해서 최소 배점 10점까지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예, 문제 파악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문제를 몇 번씩 반복해서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한번딱 읽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씩 봐봐요. 그러면 시간이 낭비가 되겠죠. 90분이라는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간 절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 파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요령. 요령이죠, 이건 요령. 노하우라고 보면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이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해배상금입니다. 계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손해배상금인데, 손해배상금 산정 시에 중요한 사항들, 주요 함정들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답안은 이렇게 좀 작성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답안 작성 요령 이렇게 할 것이고요. 마지막은 남은 기간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이냐, 준비 전략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메모할 건 크게 없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하시고 내가 조금 그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좀 메모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별도로 유인문을 안 만든 이유는 이게 뭐 어떤 사실,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네. 왜? 아무리 좋은 정답 방법도요,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가 아파요? 네. 어디가 아파요? 그럼 병원을 가죠. 네. 병원을 계속 다녀. 그래도 병이 안 낫죠. 그럼 어때요? 또 병원을 바꿔보죠. 또는 뭐 한방을 갖다 양방을 갖다 많이 해보죠. 예.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떠한 수술 부위에 대한 수술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존재하는 수술 방법은 없을 거예요. 왜요? 이 수술 방법도 예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또 어때요? 다른 방법을 찾죠. 의사들은 계속 연구하죠. 그 이유가 뭐 있어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이란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낫고 요것보다는 낫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나한테 안 맞으면은 아무리 필요 없어요. 나한테 맞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암기할 때 우리가 뭐 접두어 따가지고 머리 따기 해가지고 외운다고 하죠. 근데 난 도저히 안 돼. 머리 글자는 생각나는데 내용이 생각 안 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다른 방법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깜지 쓰자, 깜지. 종이에다가 단어 써가면서 외웠잖아요. 네. 근데 요즘 세대는 또 어때요? 써가면서 별로 안 외워요. 어때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 이제 뭐, 예전에 한참 했던 거는 뭐, 깜빡깜빡해갖고 이제 노출시켜가지고 시각적으로 암기하는 방법. 또 요즘은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하잖아요. 뭐, 사설업체를 보니까 뭐, 카이스트 출신 뭐, 누가 해갖고 개발했다, 뭐, 서울대가 했다. 왜?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 절대적인 방법은. 네. 또, 내가 익숙한 게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 나이가 있으셔서 나는 옛날부터 깜지 쓰는 걸 좋아해. 이런 분들한테 계속 뭐 예를 들어 듣고 외우십시오, 보고 외우십시오 하면 어때요? 네, 던져버리고 싶어요. 나는 쓰는 거야. 네. 왜?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좋겠지만 못 바꾸잖아요.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뭐 적게는 20몇 년, 조금 많게는 40몇 년, 50몇 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습관인데, 습관이. 네, 습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보잖아요. 누가 글을 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글은 계속 보면 공통적이에요. 필자의 글, 그러니까 집필자의 글을 보잖아요. 어떤 뭐 조사를 쓰는 게 어떤 걸좀 주로 쓴다든지, 뭐 여러 글을 읽어보면 어떤 작가 거는 어떤 향이 나잖아요.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꿀 건 바꾸되 못 바꾸는 건 바꾸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하면은 최적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걸 찾는 게 그 관건이지,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괜히 저거랑 똑같습니다. 야구 선수들 투수들 있죠? 무리하게 투수 코치가 그 투수의 투구폼을 바꾸려고 잡기 시작하면요. 엉망됩니다. 망쳐져요. 그 사람의 걸 그대로 두고 약점 부분만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완벽한 투수가 될 수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나에게 불리하고 내가 잘못했던 습관들 이런 걸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맨날 또 여기서 틀린다. 계산 문제 풀다 보면은 꼭 여기서만 틀린다 하면은요. 그 우리 그 수능 세대 친구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학력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오답노트 정해요. 오답노트. 오답노트. 내가 꼭 틀리는 부분만 틀리는 거 있죠. 그거는 꼭 정리를 하시는 거죠. 왜 틀렸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문제를 풀다가요, 풀고 나서 모범 답안 보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 답안지에 어떤 걸 고치잖아요. 그럼 내 답안지를 보십시오. 모범 답안을 보는 거는 참고고 실제 내 답안을 고쳐서, 예를 들어서 크잖아요 지금 이 종이가요. 그러면 축소 복사를 하세요. 그럼 A4 용지로 축소 복사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갖고 다니세요.
너무 크면은 이게 또 접어 갖고 다니다 보면 찢어지고 하니까 아예 그 여러분들이 그 자기 답안을 좀 모음 답안하고 비교해서 고친 거를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세요. 네. 왜? 그러면 내가 계속 틀리는 부분 보이거든요. 어느 부분만 계속 빨간 뭐 줄이 가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만. 그럼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나의 가장 취약한 취약 지점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이제 문제 유형 파악하기 전에 이렇게 좀 글을 써봤습니다. 문제는 정형화되어 있고 네. 정형화되어 있어요. 형태를 알면 답안 작성이 쉽다. 딱 어느 시험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 시험도 5회차잖아요. 5회차. 제도가 바뀌고 5회차 되죠?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패턴도 정형화되어 있고 작년에 한번 살짝 바꿔줬죠? 출제위원들이 약수를 먼저 내고 계산을 뒤로 빼고 해봤자 뭐예요? 순서만 바뀐 것 뿐이에요. 계산 문제 몇 문제? 예를 들어서 약수 문제 몇 문제?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 정형화되는 걸 파악하면은 형태를 좀 파악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시험 답안 작성이가 좀 수월해지겠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다. 예. 하다 보면은 지겨워져요. 예. 하다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지겨워져요. 왜? 계속 똑같은 거 반복이거든요. 여러분들 풀다 보면요. 예. 근데 이제 반복하는 이유는 실수를 하지 말자는 의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위에는 계산 문제고요. 밑에는 약술 문제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는 첫 회였죠? 첫회 나왔는데 이때는 계산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0.5점, 0.5점 했는데 아시겠지만 유도선 사업자하고 선언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점이 나왔고요. 한 문제 같이 믹스를 했습니다. 피해자를 둘을 만들어가지고요. 첫 회다 보니까 계산 문제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내고 싶었는지 안 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문제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약술로 쭉 풀이했어요. 약술로 그냥 70점 정도가 약술로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첫해 2014년도에 좀 시험이 좀 뻥쳤죠. 책임근제가 그래도 계산 문제가 좀 많을 건데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의외로 한 문제밖에 안 나와가지고. 예. 근데 이 패턴이 바로 그 다음 연도에 무너집니다. 그 다음 연도 어떻게 되면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 60점이 나왔어. 아 70점 이때는 완전 극과 극으로 널뛰게 했습니다. 예. 약술 문제가 세 문제밖에 안 나오고 계산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아, 잠깐, 네 문제인가요? 네 문제가 나왔죠, 그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갈까? 싶었죠. 이렇게 갈까 싶었죠. 하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조금, 문제가, 조금 틀을 잡았죠. 계산 문제가 세 문제 정도에 60점, 나머지 네 문제가 약술 문제로. 그렇게 해서 두 번 다 16년도와 17년도로 이렇게 왔습니다. 요런 패턴은 거의 유지할 거예요. 한 계산 문제 한 세 문제, 그 다음에 약술 문제 한 네 문제 정도. 근데 계산 문제가 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땡큐 하셔야 됩니다. 땡큐 하셔야 돼요. 왜? 계산 문제가 네 문제 나온다는 건요. 그만큼 깊이가 낮아집니다. 네. 계산 문제를 많이 풀게 한다는 거는요. 출제위원들이 전통적으로 이쪽에 잠깐 판서를 좀 해보면은 우리가 이 시험이 그 예전에 구 1종에서 왔잖아요. 1종에서요. 1종에서 올 때는 어떤 식으로 물어봤냐면요. 물어보는 항목들이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이 법률상 손해배상 이 검토 부분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뭐 선원이나 해외근제 같은 경우는 WC에 대해서 얼마인지 구해라. 그 다음에 EL 사용자배상 그 이렇게 나와요. 한 문제 뭐 각각을 물어보든 어떻게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한 문제가 보통 30분씩 배점돼요. 그러면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적어도 한 25분에서 30분까지 걸릴 정도의 어떤 많은 요소들이 여기다가 들어가요. 함정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만약에 네 문제를 물어본다고 어떻게 해요? 못 풀어 절대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전통적이지 않게 요거를 쪼개는 거죠. 얘를 뭐 한 5점짜리로 물어보고 얘만 10점으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겠다. 예, 얘는 여기서 물어보지 않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해를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다.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되 실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걸 쪼갤 겁니다. 예, 기출문제들 보면 그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율 합산을 구하고 지급보험을 구해라. 예,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장애율이야. 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합산한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싶어. 그럼 그게 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용자 배상 책임만 좀 구해보고 싶어. 그 대신에 사용자 배상 책임 이해를 다 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항목들을 빼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즉 뭐예요? 이 사람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그 재해보상금을 손익상계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요소들을 많이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그렇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입장에서는요. 보시면 거의 이런 2016년도, 17년도 형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들은 제가 나름대로 나눠본 거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거는 옆으로 뭔가 계속 이어지는 녀석들을 보세요. 예,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의무보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문제들이. 첫에는 그 유도선 사업자 나왔고요. 15년도가 어떤 문제였죠? 예, 모르겠어요. 기출문제 보세요. 예. 자, 어지간 지금 의무보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하나 더 나올 게 있겠죠. 예, 나올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뒤에 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근제 파트가 너무 적어요. 근제 파트가 조금 적게 나왔고요. 예. 선언 근제 두 번 나왔고 해외 근제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전통적으로 과거에 9.1종에 나왔던 건 해외 근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해외 근제와 선언 근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대신 사배책도 안 나왔다 나왔다가 나왔다 또 안 나왔어요. 사용자 배상은. 근데 이거는 반드시 좀 나와야 될 문제거든요. 반드시 나와야 될 부분이 사배책 구하는 겁니다. 왜? 사배책은 선언 근제도 들어갈 수가 있고 해외 근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느 국내 근제도 들어갈 수 있죠. 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배책이 꼭 국내 근제만 아니라도 선언 근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배책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약관 지급보험금 계산하는 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제보험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왜? 근제보험 실무 클레임 중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사배책입니다. 사배책. 지급보험금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계산 문제는 좀 이 형태를 보면은 뭔가 좀 내가 그래도 준비해야 될 파트가 좀 보일 겁니다. 전통적으로 나오는 녀석은 준비해야 되고 그동안 좀 중요하지만 안 나왔던 부분은 반드시 기본이니까 해주시고 약술은 널뛰기요. 첫해는 많이 나왔잖아요. 둘째는 30점, 셋째는 40점, 그 다음엔 40점. 예. 여기는 왜 쪼개놨냐면요. 여긴 쪼개놨죠. 0.3점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선언근제에 문제 물어볼 때 5점짜리로 해서 뭘 물어봤어요? 장애 등급 조정을 작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 등급 조정은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수강생들한테 많이 얘기했는데, 계산 문제도 날 수가 있고, 약술 문제도 낼 수 있으니까 다 준비하십시오 했더니, 야, 복합적으로 나왔대요. 약술로 물어보고 이걸 활용해서 계산해라. 예.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꼭 선언만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 해외 근제도 적용이 됩니다. 굳이 분류하자고 하니까 그 문제가 선언 근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쪼갠 것 뿐이지, 실제 이건 해외 근제도 적용이 돼요. 하지만 국내 근제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겠죠. 왜?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저기 근로복지공단 직원분들이 하는 업무입니다. 그쪽에서 장애 등급 받아서 오잖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 올려드릴 테니까 뭐 찍지 마시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문제 유형을요.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는 어떻게 형태로 출제가 되나? 지급보험금 묻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럼 어떤 형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좀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지급보험금과 산출 과정을 기술하시오. 두 번째, 보험자의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 산출하시오. 세 번째, 다음 각 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2번하고 3번은요, 큰 문제예요. 아주 큰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배점이 적어도 20점 이상이에요, 무조건. 저렇게 물어보면요. 하지만 1번 문제는 상황에 따라 20점이 될 수도 있고요. 15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형태, 문구도 중요하겠지만 배점도 보십시오. 배점도. 답안 작성할 땐 꼭 배점을 보셔야 돼요. 예. 아무 데서 힘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10점짜리다 목숨 걸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니 목숨 걸어야 되겠죠. 하지만 옆에 예를 들어 30점짜리 있으면 얘한테 목숨 걸어야죠. 예. 10점짜리 목숨 걸 시간에 얘는 빨리 풀고 조금 더 배점이 높다는 건 뭐예요? 출제 위원이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0점 이상 나옵니다. 보십시오. 보상 책임을 논하래요. 출제 문제 자체에서 보상 책임을 논하래요. 이렇게 예를 들어 법률상 손해배상 검토하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서 검토하면 어떻게 돼요? 감점이겠죠. 거기는 당연히 법률상 배상 책임 검토하고 보험자의 보상 책임 검토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1번 같이 지급보험과 산출 과정을 기술하셔 싶죠? 이렇게 물어보나 쳐봐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시간이 좀 부족한다든지 하면은 검토 안 할, 그 법률상 배상 책임이나 보상 책임 그렇게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시간 없다. 그냥 지급보험금 구하고 산출 과정만 쓰시면 돼요. 정말 시간이 없으면. 그렇지만 모양새를 갖추려고 얘가 만약에 한 15점이나 한 20점 나왔다면은 적어도 그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점을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특히 3번은 다른 거 없어요. 뭐냐면 작년 같이 각 질문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번 같이 물어볼 거를 이렇게 1번에서는 뭐 예를 들어 5점을 통해서 그 피보험자의 그러니까 즉 어떤 사업주의 법률상 손해배상을 검토해라 5점 딱 이렇게 주고 두 번째는 사업주의 어떤 그 지급 어떤 책임과 그러니까 보험자의 보상 책임과 지급보험금 계산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해외근제 같은 경우 이렇게 검토 WCEL 이거를 양가로 1번 이런 식으로 양가로 1번 얘를 양가로 2번에 물어보고 얘를 양가로 3번 이렇게 쪼개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쪼개서 물어보면요 별도의 목차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그 항목에 대한 답으로서 해주면 끝입니다. 이런 걸 또 목차 1, 2 쪼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쭉 내려가면서 답해 주시면 돼요. 물어보는 거에 답해 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가끔은 출제위원들이 조금 어리석게 물어볼 수 있는데 좀 두리뭉실하게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되고 출제위원들이 명확하게 물으면 명확한 대로 답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공도덕에 붙일 필요 없고요. 그 항목이다. 그래서 문제를 잘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형태를 알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답하기가 좀 낫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상 책임 보험 관련 문제들 네. 요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일반 배상 책임으로. 지금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지급보험금 관련 문제고 밑에는 일반 배상 책임 관련되는 어떻게 나오냐? 좀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복보험이나 비용 인정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요. 중복보험이나 비용 형태. 네. 맞죠? 그 한가래는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이게 뭐 비용시험이냐, 비용보험이냐. 네. 그 정도로 이제 2년 연속 나오다 보니까 실무에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중요합니다. 보험금 중복? 보험금 중복? 실무에선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 쪽에서는요. 재물에선 중요합니다. 재물보험이란. 재물보험은 분담이 많으니까. 하지만 임 쪽에는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어때요? 시험 문제 되게 좋거든요. 시험 문제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면 그동안 나왔던 게 이제 분담을 시킬 때에 이런 분담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의무하고 임의보험을 했던 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험하고 임의보험을 보험금 분담시키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제위원회 의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좀 희한했지만 출제위원회 의도를 파악했을 때는 2016년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무보험하고 의무보험을 중복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임의보험을 준 거. 예. 근데 출제위원은 이런 의도로 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의무보험이 얘가 임의로 가버렸어요. 계약상으로 보면 임의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다음에 낼 때는 이런 형태가 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 그동안 안 나온 형태가 두 개의 임의보험, 의무보험과 다른 임의보험을 넣었을 때 어떻게 분담하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무보험들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럼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 보험들은 독립책임으로 구하면 돼요. 각각의 독립책임을 구하고 여기서 다 끝났으면 끝. 여기서 못 받은 게 있으면 어디 가요? 임의보험 넘어가면 되죠. 이거 순서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순서만요. 지금 의무보험 중에 뭐 내가 넘버원이야. 기초보험 없어요. 다 그냥 독립책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내부에서는요. 그거 형태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험 종목이 섞여도 문제가 없겠죠.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계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특히 이 부분요. 이제 지급보험금 계산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비용은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뭐 비용은 하도 나왔지만 또 나와도 할 말 없거든요. 예. 근데 마찬가지로 근제보험 쪽도요.
충분히 계산, 비용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근제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나가냐. 근제보험은 예. WC, 재해보상금 구하라는 걸 물어봤고요. 또는 EL, 사용자배상 책임. 여기 같이 EL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WC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EL 하나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WC와 EL. 이 문제 나오면 되게 큰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걸 다 물어보기엔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험 패턴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 제가 말했잖아요. 과거에는 큰 문제 하나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91종 때는. 근데 지금은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큰 문제 하나 내버리면 어때요? 다른 거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게. 문항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때요? 쪼개겠죠. 그래서 좀 작게 작게 쪼갤 확률이 높아요. 위같이 쪼갤 확률이 높아요. 한 문제에서는 WC만 물어보고 다른 문제에서는 EL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쪼갤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는 어때요? 같이 공부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WC와 EL을 한꺼번에 같이 공부해두면 어때요? 두 가지 문제 형태를 다 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보면은 뭐 WC나 산재 산정하지 못한 정확한 값, 뭐 지급봉은 산정 불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제보험 같은 게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써놨을 텐데 근제보험은 특약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제보험은 특약 확인이 중요해요. 문제를 파악할 때 예, 나중에 문제 파악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문제 파악할 때 특약을 반드시 잘 보셔야 돼요. 특약을요. 특약을. 왜? 특약이 없으면 지급봉은 없죠. 우리 문제 뭐예요? 지급보험금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입 안 했는데 예, 내가 S사에 가입해놓고 D사 가서 보상 처리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가입 안 했으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사항 확인이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문제 이용은 어떻게 나오냐. 또 여러분들 약술문제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별로 수업시간이나 이럴 때 약술 얘기 안 하니까 상당히 뭐랄까 너무 좀 많이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약술은 어떻게 나오냐. 네. 약술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라는 게 좀 나오고요. 작년 같은 경우 재난배상 책임 물어봤죠. 네. 이런 상품을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특약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특약 같은 경우를. 그럼 뭐다? 거기에 보상하는 손해와 면책 사유를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카페 책에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별 약관을 약술하시오 하면 어때요? 가스 사고 배당 책임을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 보장 특별 약관이 무엇을 보상해 주는지를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얘 보험 특유의, 얘 특약 특유의 면책 사유를 설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관련된 거 물어보면 특약 관련된 거 물어보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냐? 예, 버리십시오.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이 특약만의 특유한 뭔가 있죠?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죠. 그거 위주로 정리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약술 문제에 내가 10점에 10점을 다 맞겠다. 욕심 버리십시오. 잘 써봤자 6.7점입니다. 잘 써봤자 6.7점이에요. 완벽하게 10점 맞기 어려워요. 하지만 계산 문제는 어때요? 잘만 풀면은 70% 80% 받아요. 계산 문제는요. 예. 그러니까 배점 자체도 높고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점수도 높아요. 그 계산 문제가. 약술은 아무리 퍼펙트하게 써도 정말 한 7점 이상 안 줄 겁니다. 퍼펙트하게 써도요. 예. 하지만 계산 문제는 좀 퍼펙트하게 썼다면 80%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약술은 좀 넓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딱 정형화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또는 법리에 대한 걸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리에 대한 거. 뭐 대표적인 게 예전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특수 불법행위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여섯 가지 쫙 나열하는 거죠. 네. 또 타 과목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물어본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그 이게 두 가지가 짬뽕된 게 있죠. 두 가지. 1번, 2번이 믹스된 문제가 작년에 한번 나왔죠. 일상생활 배당 책임, 가족 일상생활을 물어보면서 미성년자, 즉 우리 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대해서 같이 물어봤던, 네, 같이 물어봤던 그런 형태로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 이 개념이라는 건 법리는 아니지만 우리 보험과 관련된 개념들이겠죠. 예를 들어 보험금 분담도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지만 보험금 분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약술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보험금 분담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거는 상품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이론적인 걸로 물어본다면 개념 문제가 되겠죠. 개념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많이 써먹지 않아요. 보험금 분담. 가입금액 안분 방식. 독립 책임액. 그 다음에 초과액 방식.
그러니까 지각 기초니까 초과액 방식 또는 균등액 방식. 거의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정도만. 네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하는데 가장 많은 게 뭐다? 약방의 감초가 독립 책임액이다. 그러니까 제가 속칭 그래요. 정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그냥 독립 책임을 하라고 했잖아요. 정 모르겠다. 예. 정 모르겠으면은 내가 이 상품을 모르겠다 하면은 그렇게 해라. 예. 그러면은 대부분은 맞아 떨어진다. 알면 아는 대로 풀면 되죠. 얘가 기초고 초과인지 알면은 풀면 되는데 모른다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할 정도로 독립 책임의 안무 방식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A와 B를 비교해라. 아직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비교 문제가. 하지만 우리 시험 나온 게 파생된 게 9.1종에서 나왔어요. 9.1종에서요. 9.1종에서는 문제가 A와 B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거나 또는 완벽하게 다른 거를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 타입을 어떤 약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거. 특히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개념들 또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는 것들, 공통점이 있는 것들은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두십시오. 비교해서. 예. 그래서 항상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그런 어떤 습관을 좀 키워두시고요. 이게 이제 문제 유형이 이렇게 좀 그동안 나왔고, 그동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파악할 것이냐. 예. 문제 파악 요령이에요. 예. 문구 있죠? 최단 시간에 요구하는 걸 찾아라. 예. 뭐 미션도 아니고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거를 최단 시간 내 여러분 찾으셔야 돼. 최단 시간 내. 어떻게 최단 시간을 찾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파악해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 내에 쓰셔야 돼요. 예. 나는 도저히 글씨를 빨리 못 써요. 예. 그런 분들은 시험 공부하기 전에 글씨 빨리 쓰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예. 나는 정말 뭐 90분 동안에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쓴다고 해도 한 뭐 두 페이지밖에 못 써요. 예. 그런 분들은 글씨 빨리 쓰는 것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가 있어도 꽤야 뭐 열심히 깨야 되죠. 예. 알면 뭐해. 여러분 머리에다가 전원을 연결해가지고 USB로 빼가지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파악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머리를 딱 열어가지고 제 머리와 연결시켜서 제 지식을 그냥 한 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들여갖고 시험 보시다 하면 되게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 알지롱. 예. 그래. 알면 안 돼. 가. 너 점수 안 줄 거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시간이라는 제약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책임근제 과목을 만약에 좀 공부 좀 하신 분들 제약 안 주고 오늘 하루 동안 하루 종일 푸세요 하고 딱 들어봐요. 완벽한 답이 나올 겁니다. 맞잖아요. 예. 중간에 커피도 좀 마시고 기억이 안 나. 그래 그러면 가서 밥도 좀 먹고 볼륨도 좀 보고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러고서 다시 봐요. 그럼 풀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쭉 해서 시험 본 날까지 공부하고 갔다 치면은 예,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한 과목 보세요 하면은 풀려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9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7문항이든 8문항이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안을 구성을 해서 답안을 써가지고 예, 제출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득점. 안 그래요? 예. 이거 뭐 고득점 받는 게 요구사항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요구사항이고 출제자 요구사항을 찾아야죠. 예. 출제자 요구사항을.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요구하는 걸 찾아라.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 예. 그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예. 계산 문제가 약술 문제는 파악할 게 없죠. 그냥 한글만 잘 읽으면 돼요. 잘 읽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쓰면 돼요. 어떻게 목차 잡고 쓸 것이냐. 예. 사안에 따라서는 목차를 안 잡아도 돼요. 예. 정말 뭐 하면 목차 잡겠다고 설치지 마십시오. 예. 좀 그런 표현 그렇지만 안 잡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목차 잡기 힘든 거예요. 괜히 목차 잡겠다고 거기다가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술은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죠. 두 줄 쓰고 한 칸 띄고 두 줄 쓰고 한 칸 띄고 나오십시오. 정 안 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맞춰서 쓰기만 쓰고만 나오면 돼요. 약술은요. 안 되면은. 하지만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아는 예전에 모 선배님이 그 접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접수지가요. 접수지가. 예. 엉망이에요. 정리가. 접수지에다가 뭘 기재하는데 보통 여기다 이만큼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 기재하라고 딱 되어 있는데 이런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패턴이 있어, 패턴이. 뭐는 여기다 쓰고, 뭐는 여기다 쓰고, 뭐는 여기다 쓰고, 딱, 예. 기분 내키는 데 쓴게 아니라 그분의 접수지를 보면 항상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어디 가면 뭐 있겠구나, 딱 알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모르는 사람은 뭐 어때? 이거 뭐야? 중구 난방이겠죠. 예. 중구 난방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쓴 딱딱 적용화 돼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깨끗하네요. 네. 깨끗한 용지에 이런 시험 문제 나왔다 쳐봐요. 요거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예요. 예, 가스 사고 기출 문제인데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부터 봐야 될지가 문제라는 거죠. 계산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냥 위에서부터 2015년 7월 30일 11시경 경기도 소재 LPG 충전소 쭉 가요. 예. 틀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문제 읽는 게 맞아요. 위에서부터 쭉 읽는 게 맞아요. 그거는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맞고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시험장에 가서 파악하는 요령입니다. 시험장에 가서요. 이렇게 파악을 하십시오.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 예.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지문 마지막 줄에요. 이게 계산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는 문제 지문의 마지막 부분은 보험 계약자별로 분담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건데, 보험자별로 분담인데,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 밑에 걸안 봐도 뭔가가 와닿아야 돼요. 보험자별로 분담. 야, 그럼 보험자별로 보험금을 좀 분담하면 이거 중복보험이겠네. 요것만 봐도 지금 뭔가 좀 캐치가 되죠. 보험이 여러 개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보험자별로 분담할 것이다. 보험자별로 얼마를 주는지 지급보험금을 구하고 산출 과정을 기재하시오. 요것만 딱 읽어봐도, 다른 거안 봐도 요것만 딱 봐도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야 돼요. 적어도 보험이 두개 이상 나오겠구나. 맞죠? 아, 맞잖아요. 보험자별로, 보험 계약별로 분담을 하는데 계약 하나 주고 분담이에요. 적어도 두놈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계약이요. 예. 밑에, 아, 잘못했다. 위아래 가리고 나올 거. 예. 위아래 가리고 보여드릴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 지문 마지막을 잘 보세요. 먼저 보세요. 먼저. 먼저 보십시오. 요거는 문제 시험장 가서 파악할 때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 또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팁. 여러분 문제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문제지는 반납하지 않아요. 답안지에다가는 한 가지 색깔로 해서 청색이나 검정색으로 하셔야 되죠. 특수한 표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문제지는 구멍을 뚫어도 관계없고요. 침을 발라도 관계없고요. 가끔 이제 그다 끝났다고 일찍 주무시다가 침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답안지에다 침 흘리면 큰일 납니다. 문제지는 침 흘려도 괜찮아요. 빨간색으로 표현하든 형광색으로 표현하든 글을 줄을 긋든 동그라미 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뭐? 눈에 잘 띄게끔. 그러니까 한 번에 눈에 보이게끔. 예. 제가 객관식 시험 문제를 좀 많이 내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군무원 시험 출제도 한번두번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에서도 사내자격 시험도 많이 내보고 했는데, 객관식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을 볼때 보면요.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할지요. 그럴 때 어떤 출제위원들은 거기다가 좀 진하게 해주거나 밑줄을 쳐주는 출제위원 있죠. 근데 어떤 출제위원들은 그냥 쭉 똑같은 폰트로 똑같이 그대로 주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게 눈에 잘 띄어요? 밑줄 쳐준 게잘 띄죠. 예. 네. 실수를 덜 하죠. 그왜 그러냐면은 그런 게안돼 있는 시험들은 꼭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요. 왜? 이게 보기를 읽다 보면요. 보기가 짧으면 괜찮은데 보기가 좀 길죠? 그리고 옳은 거 찾는 거야. 다 틀린 거 찾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요. 헷갈려, 읽다가. 예. 네. 보기 읽다 보면 내가 헷갈려져요. 그럼 다시 보게 되잖아요. 다시 보기 전에 그냥 딱 위에 갔는데 동그라미, 아, 틀린 거구나. 쉽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걸 얘기 드린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의, 여기 계신 분들도 시험들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시험 많이 봤어요, 시험은. 예. 그래서 제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저 양반은 시달이라고, 시달. 예. 시험의 달인.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합격률이 높습니다. 예. 웬만한 시험은 그 합격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봤던 요즘 맨 마지막 본게 이제 조삼공독사 봤거든요. 예, 딱한 번마다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냐? 그러니까 점수가 어떻게 합격했냐면 정확하게 총 점수 한 문제 더 맞았어요. 예, 딱 거의 문 닫고 들어간 거죠, 문 닫고. 예, 거의 문 닫고 들어. 상대평가는 아니지만 딱문 닫고 들어왔어요. 1교시는 60점,
이것이 61.5. 예. 딱 한 문제 넘어진 거, 한 문제. 겐돌 잘 찍은 거죠, 겐돌을. 딱, 진짜. 찝기를 잘한 겁니다.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객관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파악해서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보이는 게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정답은 못 골라도, 네 개 보기 중에 두 개는 아닌 거 골라요. 둘 중에 하나까지 가. 그럼 그때부터는 찝기야. 찝기. 예. 그것도 이제 많이 내보고 해봤기 때문에 역지사지 생각으로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 생각해봐요. 마지막에다 여기다 중요한 걸 내겠죠. 여기다가. 이게 대체적으로 지급보험금 한출과정 기술하는 게 많은데 가끔은 요 앞에 지금과 같이 보험 분담 물어본 게 있고요. 또는 뭐 예전에 보면은 2014년, 15년도 같은 경우 장애율을 구하고 복합장애율을 구하고 한출과정이라 이렇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구할 핵심을 표시를 해놓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도 틀어서 쭉 밑줄 치면 되죠. 밑줄. 뭔지.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 시험 조항에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 과실이면 과실, 예를 들어서 한도면 한도,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특히나 보상 한도 같은 경우 밑줄 치는 동그라미 치거나. 왜? 나중에 실수하지 마시라고. 나중에. 잘 구해놓고 마지막에 지급보험금 구하는데 보상 한도에 넘었어요. 근데 나온 걸 다 주래. 그럼 감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갖고 돌아옵니다. 네, 갖고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습용지 한 장 줘요. 똑같은 여기 저기 답안지 크기랑 똑같은 연습용지 주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연습용지 쓸 시간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막 목차 예전에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 2차 시험 볼 때 거기다 목차 잡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후배들한테 그래요. 네, 그래 연습용지 내는 거 아니거든. 열심히 써놓은 뭐해. 여기다 못 적었는데. 거기는 크게 목차 정도만 크게 잡아놓고 어떤 내용 빼먹을 거 혹시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들만 기재해놓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제 그런 거 할 때 거기다 이용을 하시고 연습용지는 그런 용도 외에는 이용하지 마세요. 그거 많이 이용하면은 떨어집니다. 시간 많이 뺏겨요. 예.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실한 거죠. 동그라미나 일자 뭐 줄을 긋는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중요한 요소들은 기재를 하시라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뭐 현가 있고 현가요. 현재 가치화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좀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보험금 산출을 구하는 문제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냐. 지급보험금 구하래요.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구하래요. 뭐부터 봐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서 맨 마지막을 통해서 지급보험금 구하라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그 다음은 계약사항을 봐야 돼요. 가입사항이요. 가입사항. 지금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봐봐요. 이거는 국내 근재보험의 사배책이에요. 딱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딱 와야 되겠죠? 와닿아야 돼요. 뭘 구하는 거예요? 이해보험금 사용자배상 책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WC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구할까요? 아니요.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만 구하는구나. 아,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이 있다. 그럼 의무보험 같은 경우 이게 보상한다는 게 없겠죠? 예. 그럼 여러분들 한도를 적어놔야 되겠죠. 한도를. 그러니까 배상 책임은 배상 책임, 여기가 만약에 근재면 근재. 여러분들 구분하시라는 거죠. 이 가입사항만 봐도 내가 어디까지, 얼만큼 구해야 되는 문제겠구나가 딱 떠올라야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보험 가입사항 확인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가입사항을 보면 배상 책임 문제인지 근재보험인지 쉽게 구분이 되겠죠. 아,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게 한글 못 읽는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근재보험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배상 책임인지. 예, 이 계약 가입사항을 꼭 다음에 보십시오. 예, 제가 지금 나가는 순서대로 읽는 게 가장 문제 파악하는데 최단 시간 내에 문제 파악하는 거라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방법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좀 다른 문제를 갖고 와, 다른 문제 기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이해보험금 구하는 문제인데 이럴 때 어떻게 본다? 딱 보십시오. 별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급보험금 산정하고 산출과정 기재하시오. 일반적인 계산 문제죠? 네. 첫 번째로 보니까 아 계산 문제야. 배점도 20점이야. 두 번째 계약상 보니까 아 국내 근재 사배책이구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이제 문제를 쭉 파악하면서 주어진 조건값들을 쭉 읽어야 되겠죠. 왜? 사용자 배상이면은 도대체 얘가 무슨 잘못을 했고 뭐 때문에 사고 났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검토나 보상 책임 검토할 때 내용을 써줄 거 아닙니까?
피보험자가 왜 책임져?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유는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문제 지문에. 보세요. 작업 중. 작업 중이니까 업무상 재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저 처리 받았겠죠. 네. 그다음에 건물주의 건물 관리 부실. 아, 이것 때문에 사용자에게 책임이 나오겠구나. 그럼 이 문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짧아요. 즉, 이 내용이 짧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 검토를 짧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지는 두 줄 물어보놓고 답을 열 줄 알으면 말이 되냐고요.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어떻게. 없는 거를 꾸려낼 거예요. 건물주의 관리부실이라고 썼는데 건물주의 어떤 관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쓰듯이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뭐예요? 우리 가장 만만한 사용자의 안전벨의 의무 위반 사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용자는 피용인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예. 그 정도만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무시할, 아예 지우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나머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읽는 순서를 거꾸로 하시라는 거죠. 거꾸로 중간부터 읽어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라. 왜? 답을 쓸 때는 이거부터 쓰잖아. 1번부터. 여러분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맨 마지막에 본 걸 기억을 잘해요. 처음 본 건 기억 잘 못해요. 네. 근데 처음 본 거는 기억할 필요 없죠. 끝났어. 벌써 지금 본 건 끝이야. 까먹어도 돼. 이거는 이제 지급본 구하는구나. 1달러 끝났습니다. 예. 요건 좀 중요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읽으시라는 거는. 마지막에 읽는 습관을 좀 키워라.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위부터가 중요하겠죠. 위부터가. 실무에서는 어떤 사고인지부터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시험 문제는 중간부터.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 찾고, 가입사항이 무엇인지 보고, 시험 문제 범위를 정한 다음에 문제를 읽어서, 읽으면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건 동그라미 치면서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토사항에 할 때 쓰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정말 안 보여요. 네. 이거 뭐냐면은 작년 문제예요. 이렇게 각 질문에 답하시오. 1번, 2번, 3번.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있던 거는 어떤 각 항목별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걸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거고, 쓰라는 거였고, 지금은 각 항목별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는 어떻게 파악하냐? 네, 이런 형태는 좀 파악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돼요.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럼 여기서는 그렇죠. 각 질문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각 질문. 그러면 각 질문을 봐야 되겠죠. 원래 제가 이걸 읽고 계약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다? 무엇을 답하는지를 찾고 보니까 각 질문이래. 그러면 아, 죄송해요. 예, 각 질문으로 가면 되는데 계약사항을 보면 되고요. 계약사항을 봐야 돼요. 예. 왜? 가입사항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조금 수월해지는 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가야 돼요. 각 질문 내용 봐야 돼요. 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신배책에서 왜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냐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계약상을 보고 질문으로 가면 돼요. 질문으로요. 왜 질문으로 가냐면은 이 질문만 읽다 보면은 그냥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는요. 장애 문제 봐봐요. 장애 등급 조정. 여러분들이 문제 봐야 돼요? 문제 안 봐도 답할 수 있잖아요. 5점짜리.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배책에서, 특수건물 신배책에서 건물 소유주가 피해자에서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약술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1번은 뭐예요? 계약상만 봐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그냥 이 사례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건물 소유주가 책임지는 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관계를 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안 봐도 풀 수 있는 답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존재해요. 각 질문사항을 보다 보면요. 그럼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써야 돼요. 바로 답지에 옮겨 적어야 돼요. 장애 등급 조정? 문제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양가로 1번에서 답 쓰면 돼요. 쓰고 시작하세요. 맞잖아요. 그런 문제는요. 예. 굳이 문제를 파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쓰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로 문제를 읽으시면 되죠. 사고 내용을 파악하면 되죠. 예. 왜? 나머지 2번, 3번은 사고 내용을 파악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1번은 아니 1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문항은 그런 걸 몰라도 풀 수 있는 문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요 사항들, 전제 조건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자세하게 풀 수 있으니까요. 꼭 문제를 다 파악하지 않아도 답을 달 수 있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 질문들은요. 그러면 그런 거는 문제 보지 말고 먼저 답을 써주십시오. 네. 답을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펜이 한번 가기 시작해야지 자신감이 생겨요. 네. 머리로만 골똘히 생각해봤자 안 나옵니다. 네.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머리를 안 시키는데 손이 가요. 네. 그 정도까지 연습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 질문 사항으로 물어본 건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전제 조건 보고 봐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문제 파악은 이렇게 좀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 어떤 거냐면 전제 조건들. 네. 여러분들이 전제 조건들을 많이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주어지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것도 중요해요. 전제 조건은 가끔 파악 못하다가 큰코 다칩니다. 이런 문제들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작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줬어요. 전제 조건에서도 쓸데 있는 게 있고 쓸데 없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볼 때 지금 여기 조금 보일 겁니다. 생년월일, 사고일자, 사망일자 느낌이 와야 돼. 별로 쓸데가 없어요. 나이가 워낙에 많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금 구할 때 나이가 벌써 넘으셨어요. 그럼 뭐 일시수입 안 주잖아요. 별로 쓸데 없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 참고만 봐도 되는 거. 박땡땡. 이거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제 조건이에요.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런 것들이죠. 피해자 과실, 사망 관여도, 또는 책임 비율, 내부 책임 비율. 그 다음에 피해자 과실은 어디에만 적용한다든지, 그 다음 위자료는 구하지 말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죠.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요. 예.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전제 조건을.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피해자 나이는 상황에 따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와 닿을 겁니다. 아, 이 문제에서는 이거 볼 필요 없구나. 이 문제에서 이거 볼 필요 있구나. 좀 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별표 표시되죠?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로 표시된 건 여기 보시면 별표. 위자료 구하지 말래요. 위자료 구하지 말라는데 위자료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가 피해자 과실은 치료 관계비에만 적용한대요. 나머지는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어때요? 다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답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 이어서 제가 보시면 이런 걸 좀 드립니다. 왜? 피해자의 나이가 필요 없을 때가 있고 필요할 때가 있는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호프만 계수를 보시면 답이 나와요. 호프만 계수를 보는데 사고일부터 언제까지? 사고일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나이 볼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이 뭐 1900몇 년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다 그으셔야 돼요. 이것만 갖고도 다 문제 풉니다. 경과년 수표를 줄 때, 경과 월수를 줄 때 사고일을 기점으로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계수가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밑에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월계수로 줄 수도 있어요. 월계수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조금 손이 더 갑니다. 예. 새우깡도 아닌데 손이 더 가야 돼요. 손이 더 가야 돼. 확실히 더 가야 돼요. 이건요. 왜? 이거 개월수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혹시 개월수를 주면요.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개월수를 준다는 건 여러분 함정에만 빠뜨리려는 겁니다. 뭐다? 우리 호프만 계수를 차감할 때 어떻게 차감해요? 계수를 차감하는 거죠? 월수 차감이 아니잖아요. 즉, 예를 들어 60개월이에요. 앞에서 6개월을 줬어요. 그러면 이 계수에서 이 계수를 빼는 거잖아요. 60에서 6개월 빼면 54개월이잖아요. 이 계수 착각해서 쓰지 말라고요. 이런 게 함정이에요. 가끔 함정. 이 54개월은 절대 쓸모가 없는 계수일 거예요. 시험에서. 꼭 주어진 계수가 다 활용되는 건 아닙니다. 한두 개는 쓸데없는 계수를 줘요. 한두 개는요. 뭐다? 대부분 이렇게 월계수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착각을 일으켜서 계수를 빼는 게 아니라 월을 빼가지고 계수를 찾는 이거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일부터 나오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피해자의 생년월일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피해자 생년월일. 왜? 사고 시점을 기점으로 다 출제자가 여기서 사고 시점에 여기를 기점으로 다 줘놨으니까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네. 이미 다 계수가 주어졌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활용만 하면 돼요. 지금까지 최근 시험 트렌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계수가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H계수에 H자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나올 거예요. 아예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올 거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오산입니다. 나올 겁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딱 안 나오면은 저놈의 인간 욕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이거 나온다고 해서요. 복잡하게, 아주 복잡하게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시험이요. 문항수가 늘면 늘수록 어때요? 문제는 간단 명료해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고 싶어해요. 출제자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